예, 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창녕 지역에 겨울 고추 농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농가에서는 정시간제 약뭐약한 달이 아직 안된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분 35%에 이시가 2.78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전작기에도 일부 비료가 너무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비로는 비료를 안 줬다는데 퇴비만 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다가 그 함수량 부족 비료 가다라서 생장점이 일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있는 포기가 군데군데 계속 연이어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비분이 좀 과다돼가 많이 타버린 거는 생장점이 타버리고 순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생장점 일부 타고 이렇게 계속 생장점이 탄다는 거는 비분이 과다됐을 때는 그 잎에 함수량을 늘려서 낮에 맹물 시비를 매태 최하 2회에서 4 내지 5회까지 살포해서라도 함수량을 늘려줘야만이 그잎 속에 있는 수분이 있어야만이 그 비분을 피해가 안 일어나죠. 비분 과다에 의한 생장점이 파괴된 거예요. 조직이 파괴된 거지. 이렇게 포기마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농가에서는 맹물 시비를 하라고 처방했는데 오늘은 맹물 시비해서 지금 현재 오후 그 내시경인데 탱글탱글 살아 있는데 땀날 같은 경우 완전히 시들어 가지고 그 많이 짜부러진 상태인데 지금 이래 토양 내에 비분이 과다됐을 때는 이게 포기 사이에 비닐과 뜨면 여기에 또 말라서 비분이 또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요건 또더 짧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줘야만이 요 사이에 비분이 더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금 이럴 경우에는 맹물 시비를 해서 전체 생육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날이 더 온도가 외기 온도가 더 낮아질 때까지 함수량을 늘리고 맹물 시비를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 염분해제 같은 거는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더 사용할 것이 못 되고 지금 여기 표면 노출된 데 보면 비분이 그 쌓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밖으로 계속 안에서 비분이 밀려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 두둑이에 그 비닐을 멀칭 안 하면 위에도 많이 쌓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할 때는 안에 있는 비분이 바깥으로 밀려 나옵니다. 물을 주면 이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가에 두둑 가까 가쪽을 노출을 시켜서 포기 가까이에 수분을 공급하면 바깥으로 비분이 밀려 나와요. 마르면서 그렇게 되나 그건 전부가 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은 하루에 최하 맹물 시비 2회 이상, 4회, 뭐 5회까지라도 해서 시들지 않게 하면 그이 비분 과다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한 3일 정도에 한번 정도는 골드그린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60g을 오후에 살포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맹물 시비는 계속하고, 그린 두 번에 골드 칼한번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고 농가를 지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밀려 나오는 비분 양을 본다면 안에 토양 내 비분이 과다로 인해서 지금 억제돼서 안 자라고 있는 현대인데 지금 현재라면 탱글탱글해 있는 거는 오늘 이 농장주께서 물을 두번 뿌려서 이렇게 지금 탱탱하게 살아 있으나 이게 물을 안 뿌리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돼서 식물이 그더 작아지고 조직이 더 파괴돼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진단을 잘 하셔서 뭐더잘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겨울이라도 생산이 안 됩니다. 황금언론법 으로 진단한다면 그 잎의 함수량 부족, 맹물 시비 양만 늘린다면 충분히 회복해서 가을에 충분한 생산량을 많이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기 전에 정식하고는 일주일간은 맹물을 1일 5, 4회 이상 5회까지 뿌리고 1일 1회 골드그린 옆면 12.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는 하루에 2회 이상 물을 뿌리고 3일에 한번 정도 영양제를 옆면 12 하는 걸로 하면 충분하게 생산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